굿모닝.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드디어 10월 1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와, 해가 멋지게 떠오르고 있네요. 동산에. 네. 모처럼만에 해가 떠오릅니다. 아주 그동안에 계속 비가 오고 흐리고 일출이 안 보이고 보름달도 안 보이고 그랬는데 아주 해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10월이 되니 해 뜨는 위치가 많이 바뀌었죠. 네, 한여름에 6월달에는 골프 연습장에서 뜨다 6월, 7월, 8월, 9월, 10월 되니 이렇게 동산 마지막에 가서 뜨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해는 계속 12월 동지까지 움직입니다. 동지에 가서는 쫙 또 11월, 12월 여기 와서 뜹니다. 그러다 지한데 오늘은 10월 1일 첫날. 와, 햇살이 부서지는 일출이 보이는 아침이네요. 네, 이렇게 햇살이 부서집니다. 와, 너무 멋있는 찬란한 태양이 빛나는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와, 너무 멋집니다. 이렇게 찬란한 태양이 아침에 떠오르는 순간 소나무 위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벌써 3일이 지났네요. 오늘은 1일, 일요일이지만 오늘이 국군의 날인가요? 네, 그리고 내일은 임시 공휴일이고 10월 3일까지 앞으로도 3일 연휴가 있네요. 네. 저희 집 딸들도 갔다가 오늘 아침에 다 올라간대요, 서울로. 네. 시댁에, 부산 시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올라와서 저희 집에서 이틀 또 묵고 다시 올라간답니다. 네. 일찍 차 막히기 전에 올라간다고 해요. 이 연휴가 이번에는 6일, 아니 심지어 많이 휴가를 앞뒤로 낸 사람들은 열흘도 넘게 휴가를 낸다네요. 네, 하여튼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추석 연휴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강원도 삼척 허니TV 허니할매.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의 일주를 여러분들한테 전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thank you so much. Next time, bye bye, 안녕. 저는 10월 달부터는 해가 늦게 떠서 오늘 45분에 뜨네요, 해가.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만 이제 두 번만 방송합니다. 네, 수요일, 금요일 6시 30분에 하던 걸 7시에 방송합니다. 해가 늦게 뜨니까. 네, 7시에 수요일, 금요일 날 만나요. 라이브 시간에. 네,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 라이브 시간에 만나기로 약속해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I love you.